자, 우리가 이제 크리미널 IP나 아니면 쇼단 같은 것들을 조금 다루기 전에 사실 오신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짝 살펴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오신트라고 하는 이그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인 거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창이 잠깐만요. 제로를 해봤다. 예, 그래서 오신트 검색을 서비스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잠시만요. 예, 제가 아까 작업을 한다고 크롬 브라우저를 너무 많이 띄워놨다더니 얘가 완전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네. 자, 그래서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출처 정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신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합니다. 사실 뭐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예, 공부할 때부터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오신트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지는 않았죠. 예,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좀더더 빠르게 이제 연구하신 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오신트 검색을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2000년도 제가 그 공부를 했던 2000년도 이제 중반 예, 그 정도까지 해도 이제 구글 랭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신트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저쪽 아래쪽으로 예, 딥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사용한다. 근데 거의 여기에서 이제 검색되지 않은 것도 요즘 최근에는 이제 오신트하고 같이 좀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경우가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들, 딥 웹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우리들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구글 해킹 아니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보안을 좀 공부하셨다면 워낙 많이 들었죠. 이게 대표적인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더 많은 검색 서비스들이 이제 보안하고 맞춰져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쩍쩍쩍쩍쩍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구글 검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검색 서비스죠. 사실 정보들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구글 해킹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얘는 벌써 이미 구글 해킹 같은 경우에 그런 옵션들 설명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해킹 쪽에서 사용하냐 이런 것들은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GHDB라고 이렇게 약자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UI가 여기 저 위쪽에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exploitDB라는 곳에 이제 GHD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구글 검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다 링크가 되어 있고 어떤 옵션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뭐 이런 정보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이 꼭 구글에서 한정되지는 않죠. 워낙 이제 많아지고 되는 것이고,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뭐 수백 개가 아니고 이제 수천 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수만 개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하고 도구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오신트 검색 서비스, 이 오신트 검색을 통해서 모의해킹이나 아니면은 침해 대응, 우리가 침해 대응이 이제 보안 관제 쪽하고도 그냥 포함이 됐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네,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업무들은 사실 모의해킹 파트에서도 하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모의해킹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오신트 검색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절차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근데 이제, 모의해킹, 웹해킹을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그냥 도메인 딱 받으면은 처음부터 뭔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거나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막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누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 여러 보안 그런 업계들 뭐 이렇게 관리자들 막 설명을 보면은 사실 이제 구글 해킹 같은 경우나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누락을 하죠. 그 활동 중에서 많이 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사실 관심을 받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솔루션들이 그런 것들이 워낙 있고, 세미나에서 이제 뭐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보안 솔루션을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도입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솔루션들이 요즘 많이 또 나오더라.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아니 그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아니면 센시스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이게 이제 보안과 관련된 보안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됩니다. 구글 해킹도 이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이 해킹 과정에서 진행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모이 해킹 컨설턴트도 이것들을 많이 누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보안 활동에 의해서 이제 중요한 서비스들이 막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해놓은 편이에요. 이게 포트 열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저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많이 들어가죠. 불필요한 포트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할 때 오신트가 첫 번째 그거 하지만은 사실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 해킹을 막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뭔가 노출이 됐던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페이지의 메뉴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제대로 인증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로그인은 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 해킹이나 그런데 자꾸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거죠. 이런 옵션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 범죄자 입장에서는 예,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안 담당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GHDB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자동화 분석 시스템, 이게 자동화 분석 도구이죠. 우리가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이제 앱스캔이나 이런 거에 GHDB라고 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나 URL 주소만 이제 넣어줘가지고 저런 것들을 이제 옵션들을 다 이제 돌려보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다 돌릴 수는 없죠. 이런 검색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쇼단, 이제 센시스,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또 국내에선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거를 많이 알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강의나 이제 뭐 이런 국가기관 강의를 할때이 쇼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파이썬 API 활용이나 그런 과정들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가 이제 인프런에도 이제 쇼단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들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제 비공개식으로 강의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재작년? 2, 3년 전? 예, 그때 요청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그런 활용법이나. 그렇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이나 국가기관에서도 그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보통 많이 요청이 온다는 것은 보안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고 해서 좀그 트렌드들을 좀 빨리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요것을 가지고 사실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살짝 있어요. 문제가 살짝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은 쇼단 검색 서비스가 유료 멤버로 이제 등록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활용법들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멤버라고 할지라도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막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같이 교육을 제가 시키다 보면은 한 IP에서 뭔가 요청들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검색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육할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쇼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센시스라고 하는 거나 구글의 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다 오신트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활용을 잘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보안 활동을 할 것이냐,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쇼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쇼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이야기가 됐냐면은 한 2014년인가 15년도인가 그 정도부터 이제 국내 세미나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가 거의 그 정도였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웹캠이 그때 이제 왜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냐면은 그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이제 IP 기반의 웹캠들이 들어오는 시기였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IP 기반의 캠을 이제 설치를 하고 하는 시기가 딱 2015년도 뭐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쇼단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위험하다.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알려졌는데 사실 그때 이제 확 그래서 관심을 가졌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세미나에 딱 듣고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관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 전, 한 7, 8년 정도 되다가 요즘에야 또 이제 오신 때 많은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중요한 페이지 노출이 되냐, 아니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포트들이 노출이 되냐, 요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두 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불필요한 포트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허용해야 할 포트 이외에 다른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 있냐. 한마디로 이제 방화벽 설정들이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같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서버가 열람을 시키지 말고 해제한데 개발자 서버들을 뭐 클라우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을 허용을 했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포트라고 하는 것들은 허용되어야 할 포트 이외에 다른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 있으면 다 불필요한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한두번 정도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안 활동을 합니다. 꼭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하라고는 해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기반의 이제 그 해설서다나 아니면은 그런 보안 가이드를 보면은 불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진적 증명, 그 증적 문서들도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따다단 하고 이제 나왔죠. 예,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이 AI, 그 AI 스페라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이제 요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UI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쇼단하고 좀 비슷합니다. 벤치마킹 한 것이 맞아요. 예, 벤치마킹 한 것이 맞고, 사실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요기를 그 이야기를 했죠. 와우, 이거 좀 뭔가 쇼단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했는데 그 대표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 쇼단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쇼단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이제 수집을 하고 우리 한국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저 이제 저희 회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서 저도 이제 홍보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크리미널 IP의 큰뭐 장점이나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료 멤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유료 멤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거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쪽에다 로그인 할게요. 자, 크리미널 IP 같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하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써보셨죠? 혹시나 뭐 지금 뭐 이렇게 가입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로그인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베타, 현재는 이제 베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기업용까지 있습니다. 그 기업용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실 앞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더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질문들도 받고 하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요청 제한이 10만 회면은
만점이야. 그렇죠? 10만 원이면은 뭐, 예, 뭐, 우리가 정말로 통계업체에 있지 않는 이상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 충분하죠? 그걸로 이제 무료로 아직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베타 서비스가 지금 현재적으로도 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UI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좀 줄이면은 위쪽에 나올 거고, 그 너무 작죠? 그래서 좀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만 회를 보낼 일이 거의 없죠. 정말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100만 회 정도 아니 10만 회, 10만 회, 10만 회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그런 앱에다가 뭔가 그 서비스를 정말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예, 그렇게 개발하는 예, 그렇게 수준인 것이죠. 사실 공부하는 데는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쇼단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긴 좋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 메뉴 쪽에 이렇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서치라고 하는 기능 중에 보시면은 이제 에셋 이렇게 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서치라고 있는데, 이 도메인 서치 같은 거는 사실 쇼단 쪽에서는 예, 안 보이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이게 어떤 말, 얘는 이제 IP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상세하게 볼수 있는 예,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메인 같은 거는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악성 사이트로 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피싱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볼수 있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요것들이 이제 장점인 것이죠. 사실이요.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아니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가. 사실 그게 이제 요 크리미널 IP나 쇼단 쪽에서도 돈벌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요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정보들이 신기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지만은, 사실 보안 담당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관점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쇼단 쪽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런 CV라고 하는 태그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키워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취약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바로바로 나온다. 그 관련된 취약점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100%다요 취약점이 있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패턴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러한 장점들이 쇼단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에 이스포이트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CV 값만, 우리가 CV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점의 그런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죠. 고유의 그런 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포이트 서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클릭하는 재미들이 좀 있어요. 이게 클릭하는 재미들은 뭐냐면은, 뭔가 이제 정보들이 나오면은, 쇼단 같은 경우에는 딱이 정보가 그냥 딱 상세 정보가 나오고 끝나요. 사실 쇼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살짝 퀘스천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사용을 하다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IP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포트가 열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퀘스천인데, 얘는 이제 이 정보들을 이제 에셋 서치를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IP,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셋 같은 경우는 IP 기반의 정보들, 현재 요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어떤 악의적인 IP 정보로 이제 사용을 한 것들이 기존의 히스토리 정보를 포함해서 익히셨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미널,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V하고 관련된 심각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딱 직관적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괜찮고, 사실 한국 쪽에서 사용하기 UI가 괜찮은 예,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많아요. 예, 정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볼 것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딱 정보들을 보면은 여기 현재 열람이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취약점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뭐 쇼다는 거좀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정보들이 당연히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너 정보도 상세하게 우리가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저는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바로 히스토리 정보까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21년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쇼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 된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차 정도, 이제 2년 정도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대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따도 한번 좀 비교해 볼 건데 그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도 2021년도로 바꾼다거나 그러면은 현재 어떤 시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한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이제 히스토리 명령어나 이런 옵션들을 줘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언제 또 이런 것들 클릭해 보셔. 저야 이제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많이 클릭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은 딱한 번에 이제 호기심에 좀 많이 하고 그 뒤로 많이 사용 안 하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서치 기능, 다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지금 많이 사용해 보세요.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미지 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쇼단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 가입을 해야만이 이런 이미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저는 이제 쇼단이 유료 멤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UI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뭐 UI는 비슷할 수가 있고, 그냥 솔루션 만들 때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겁니다. 딱 이렇게 둘이 갖다 놓으면은 헷갈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쇼단이죠. 쇼단이고 얘가 크리미널 IP. 똑같아요. 자, 보면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사실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요걸 문서를 이제 좀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할지는 뭐 대충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VPN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옵션들 몇 가지를 붙여가지고 확인을 할 수는 있죠. 똑같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요. 그런데 이제 얘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이미지 서치나 이런 걸할 때도 이렇게 옵션들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어떤 것들을 좀 따라갔냐면은 센시스. 센시스가 이렇게 이제 옵션들을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 정보들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 크리미널 IP의 옵션 정보들은 어느 쪽을 좀 보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디벨로퍼의 필터 태그라고 있어요. 디벨로퍼의 이제 필터 태그라고 하는 옵션인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각각의 옵션들의 설명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면은 이렇게 그 개발자 디벨로퍼의 필터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상세하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다 나와 있죠. 한국어로 나오니까 좋잖아요. 한국어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좀더더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약점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실 겁니다. 아, 이게 크리미널 IP의 좋은 점이에요. 아니, 제가 유튜브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보안 이슈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오신트에서 검색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그걸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딱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시면서, 오늘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RDP. 예, 우리가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이잖아요. RDP. 여기도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도 한번 RDP를 한번 볼까요? 이게 거의 다 RDP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도 쇼단에서도 우리가 RDP 정보들, 이게 데스크, 여기는 RDP가 아니고
쇼단 같은 거는 데스크탑이네요. 그렇죠.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탑 라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RDP 지우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태그들 있잖아요. 그래서 쇼단은 스크린샵 라벨이 데스크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RDP가 열려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본다는 것이고,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미지 RDP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하시면은 요것도 이제 동일한 말이고, 숫자로 보면 현재 요것만 따지면 이제 숫자가 요 정도 차이가 나긴 나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요것들을 태그를 달았냐는 뭐 서로서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SSH도 나옵니다. SSH는 뭐 22번 포트 관련된 부분들이 열람이 있으면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RDP도 똑같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이제 원격으로 이런 제어들이 열려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로그인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좀더더 이제 옵션들을 사용한다거나,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쇼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열람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열람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속도를 좀 이렇게 제가 넥스트 눌러가지고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훨씬 빠르죠. 크리미널 IP가 정말 속도가 빨라요. 그 대신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비용들이 엄청나. 지금은 이제 서버 비용만으로 하더라도 너무 버거우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이렇게 아니 그 많이 이렇게 보안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좀 유지가 되겠죠. 이런 좋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가 많이 돼야겠죠. 그렇죠. 블루팀 이게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모의인킥 관점에서도 사용한 이게 레드팀이죠. 사실 이제 레드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해 대응이나 보안과제 이게 이제 블루팀이기 때문에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오신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근데 그냥 모든 RDP를 다 검색하는 건 아니겠죠. 이 뒤에다가 이제 IP 정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IP 필터 정보들을 이제 보면서, 얘를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 우리 자사 서비스 회사에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좀 느려진다고 하네요. 유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잘 들리시죠? 우선은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웹 스크린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웹 스크린샵을요. 근데 웹 스크린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죠. 사실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현재 1100개 정도 웹사이트 같은 경우인데,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것을 이제 80포트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포트 같은 경우는 스크린샵을 다 찍어버립니다. 요게 한번 가보세요. 한번 웹 스크린샵 한번 가보시면은 다 찍어요. 근데 요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사이트 정보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불필요한 포트들을 점검을 해요. 근데 이게 꼭80포트만 열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80포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8080포트나 이제 8180포트나 이런 것들이 열람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런 포트들이 열람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량의 IP, 굉장히 많은 IP 대역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요런 포트들 정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접근을 한번 해봐야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대체 페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큰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접근을 하지 않아도, 아, 이게 어떤 포트가 열려 있구나. 열려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좀 화면이나 그런 잘 들리시나요? 버퍼? 지금 현재 계속 노란, 뭔가 딱, 뭐 노란, 뭐가 이렇게 경고창이 자꾸 뜨네요. 버퍼가 좀 생긴다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러지? 저녁이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피싱 사이트. 피싱 사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쪽 기준에서, 요쪽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문을 살짝 열고 왔어. 무선 AP가 좀 이상한가? 자, 그래서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약한29 정도가 있거든요. 29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서 데이터베이스 그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을 좀 많이 사용하냐면요. PC 탱크라고 있습니다. PC 탱크. PC 피싱 탱크. 탱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PC 탱크죠. PC 탱크. 그래서 PC 탱크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PC 사이트를 우리가 주로 확인하고 있는 예, 고러한 오신트. 여기도 하나의 그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약한 70, 795만이야? 굉장히 많네, 뭔가. 그쵸? 엄청나게 많이 쌓였네요. 700이죠. 700이죠.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쌓였던 정보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오늘 등록된 정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거든요. 피싱 사이트.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정보들도 긁어와서 검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크리미널 IP에서는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것 정보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시면 재밌어요. 생각보다요. 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피싱 사이트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 어차피 스크린샵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스크린샵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가 그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만 탈취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심어놓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스크린샵으로 이런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뭔가 이상한 것이 안 나겠죠. 예전에 이제 웹캠 같은 걸할때좀막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었는데, 하여튼 웹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3만 8천 정도 이렇게 정보들이 노출된 것도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URL 스캔이라고 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서치를 할때 이제 도메인 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IP 정보로 그냥 나올까요? 예, IP 정보. 도메인이 아니고. 자, 봅시다. 아까 검색을 할 때. 예, 자체적으로 살짝 크롬이 좀 오늘 좀 느리네, 제 거. 제 거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쏘가리 스튜디오? 예, 그래서 도메인 이 스코링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메인이야, 도메인. 지금 현재 화면이 이 도메인 서치라고 있잖아요. 네, 도메인 서치라고 있는데, 이 도메인 서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 도메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올라온다는 정보들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크리미널 IP에서는 대표적인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중에 서비스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뭐 데인저러스 하대요. 그래서 소거리 데인저러스 뭐다 외국 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까 URL 스캔이나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머리 정보 있거든요. 이 서머리 정보들 같은 경우가 엄청나요. 이게 뭐를 참고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크리티컬이로 이렇게 나왔는가 정보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그냥 쇼단 쪽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약한 그런 버전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냐, 아니면 이제 포트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냐, 딱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부분들이요. 근데 요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메인 스코링 같은 경우가 각각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위협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URL 스캔과 같은 그런 정보에서 피싱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사용할 가능성들이 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20.67이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에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크 도메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해시값, 이 이미지의 해시값 정보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알고리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한 그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전에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정리를 한번 했었었는데, 요것들은 나중에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공개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패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죠, 아이콘. 예, 그래서 이 아이콘 같은 경우나 실제 도메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제 피싱 사이트 쪽에서 다른 IP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불러와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아, 얘가 피싱 사이트구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패킹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은, 아이프레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삽입이 되어 있으면은, 아, 얘는 어떤 악의적으로 악성 코드가 심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뭐그 보통 모이킹 했을 때도,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했을 때 이런 것들 정보들 같은 것들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독화된 어떤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의심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나 HTML 정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맞지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열람된 것들은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현재 검색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쪽 크리미널 IP 쪽에서 수집을 크롤링을 하고 난 뒤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제 좀 배우시고 뭐뭐 한다면은 이제 API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데이터들도 예,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UI가 워낙 저는 좀잘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볼게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로 요거 정보들 보면은 저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야, 요한 페이지 안에서도 대체 뭐를 다 봐야 할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볼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보들이 너무 많다, 좀 정리 좀 해줘라, 이런 의견도 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 로그죠. 사실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API를 활용한다, 뭐 파이썬 AP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통합로그 시키는 거죠. 통합로그 시켜가지고 사실 하나의 이제 대시보드를 그 안에다가 이제 불필요한 포토들이 열람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취약점들이 좀 떴다, 아니면 뭔가 우리 자사 서비스에서 피싱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위협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조금 내는 거죠. 사실 통합로그라고 하는 것들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정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적재를 하고 난 뒤에 그 적재된 정보에서 어떤 필터링을 해서 내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이 어차피 빅데이터의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보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크리미널 IP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바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모 플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어택 서페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쇼단 같은 경우에도 엔터프라이즈급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지금도 이제 B2B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보이죠. 그래서 어택 서피스 매니저먼트라고 해가지고 ASM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대시보드를 하면은 이미 제가 원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원하는 내가 IP 대역이 뭐냐, 뭐한뭐어뭐 다섯 개, 뭐열 개다, 뭐 20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호스트들을 이제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화면상 여러분들이 조금 작죠. 예, 제가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리스크 정보들, 좀 작은데 대시보드화가 아무튼 잘돼 있어요. 예, 대시보드화가 잘돼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IP 정보나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IP들이 어떤 것들이 열려 있고,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트가 탐지되어 있습니다. 뭐 악성으로 탐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알람이 떠요. 예, 이게 하나의 SI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IM이 보시면 되고, 하나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잘돼 있죠. 예, 저도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데, 엔터프라이즈급은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요 정도만 가지고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잘돼 있죠. 이게 뭐, 뭐 신기한 건가요? 신기해. 통 없는 거한 거죠. 월간 리스크 탐지. 이거는 제가 이제 호스트를 6개인가 몇 개인가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등록을 시킨 거고, UI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UI가 이렇게 좀 줄이면은 딱 봐도 좀 뭔가 잘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깔끔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살짝 이렇게 뜨죠. 아파치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마인크래프트 쪽을 좀 추가했나 보다. 그다음 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비율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가가 이제 대시보드가 되고. 아, 그래요? 왜요? 그 회사에서 샀어요? 아니면은 그냥 쓴다고 또 추진을 하셨나요? 아, 크리미널 IP가 있네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추진을 하시겠나? 아, 이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말 한번 이렇게 좀 했다가 이제 일이 좀 많아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저나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AW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뭐 도메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뭐그 애저의 내부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이제 포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별도로 이제 좀 관리하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돼 있죠? 엔터프라이즈기. 딱 봐도 그냥 저는 오, 잘 만들었다. 사실 요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자선 서비스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주거든요. 예, 매일매일 체크를 해준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맞지? 뭘한 번도 설명 안 하셔보셨어요? 내 유튜브 안 봤어요? 내 유튜브를 안 보셨고 자주 안 보니까 그냥 자주 안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AISPERA라고 하는 회사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강병탁 대표님이라고 예전에 그 NC 쪽에서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쪽에 있는 김희관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쪽 연구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 투자 많이 받으셨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어 지원. 이게 바로 이제 K보안이죠. K보안의 힘이죠. 한국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워드프레스라고 제가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한국어로 검색하면 이제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하면 다 된다. 이게. 그러니까 HTML 페이지 내에 이런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들을 와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는 거죠. 사실 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한국 워드프레스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자 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난 찾고 싶어 이렇게 찾으면 되고 특히 이제 만화책과 관련된 것도 만화책이네.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다운로드 받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싶다. 그렇게 만화책이라고 찾으면 이 토렌트 정보도 같은 거 이런 게 나와. 이거는 이제 불법, 살짝 말해서 토렌트 같은 경우는 좀 불법적인 요소의 사이트죠. 예, 사이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로고4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분들이 뭔가 태그로 해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로고4j. 예전에 제가 로고4j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치 태그인가로 해놨었는데, 로고4j라고 치면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키워드 로고4j.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무튼, 키워드로 뭔가 해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키워드 정보들로. 저도 이제 뭐 사용 좀 해보면서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크리미널 IP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에 그 블로그들 정보 같은 경우 오늘은 이렇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사용하고 있는 공격당한 것들 서버를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태그로 이제 커버트 스트라이크 태그로 해놨나 보다. 태그를 로고4j라고 이렇게 로고4j는 없나 보다. 태그라 안 해놨나 보다.
나중에 해로워야지. 로고 보제인을 라고 이름으로 안돼 있고 뭐딴 걸로 아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 태그 한 다음에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 블로그가 이제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태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된 애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줘요. 되게 좋죠. 네,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래 블로그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블로그나 이런 것들 정보들 VPN 탐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몇 번씩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들려도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블로그하고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자동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한번 해야겠죠. 만약 요거를 이제 쇼단이라고 아니 그 크리미널 IP 같은 거나 쇼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 검색되는 정보들을 내가 이제 열람됐던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오신트 기능인 것이고 요것들을 이제 차단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면 이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IPS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어떻게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를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뭐좀 봐야겠죠. 얘는 이제 개발을 좀 해야겠죠. 네, 제 생각은 제가 막 떠오르는 것은 만약 우리 자산 서비스에서 어떤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람이 됐어. 첫 번째. 그러면 그 포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좀 접근하지 못하도록 IP에서 그 포트를 차단하고 싶어. 그러면 특정 IP의 우리 자산 서비스에 우리는 8180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람된 것들이 확인되면은 IPS 쪽으로 보내가지고 요것들을 차단 정책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기능들을 뭔가 알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겠죠. 예, 정책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쇼단 자체에서는 그런 것, 뭐 크리미널 IP나 그런 것 자체에서는 예, 그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하진 않죠. 예, 하진 않겠죠. 예, 뭐 그거. 예. 뭐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하면은 개발이 가능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시보드화만 시키고 이제 뭔가 알람이 뜨면은 바로 IPS에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뭔가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조금 설명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됐네.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요. 우선은 우리가 이스프로이트라고 하는 검색 쪽에서 저희가 요거 이스프로이트 서치라고 하면 각각의 취약점 정보들 이스프로이트 서치거든요.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각각의 취약점 정보들 상세 정보들은 우선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스프로이트에서 발생하는 요런 취약점 정보들을 거기에 맞게 얘는 필터링이 없죠. 이런 의외는 없다는 뜻이네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볼까? 좀더 이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은요. 네. 이게 요 아까 봤던 요거 예, 정보, 요 CV 정보들. 요게 이제 취약점. 80 포트 지금 현재 저희가 어셋 IP 기준으로 우리가 서치 기준으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한다고 했을 때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문의하신 것이. 그래서 요 80 포트 기준으로 나온 취약점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예,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클릭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한 정보들을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스프로이트 서치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셋 서치를 하시면은, 야, 이 취약점으로 나온 것들을 또 이제, 인덱싱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CV ID 값으로 거꾸로 이 취약점이 있는 애들을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저도 유료 강의 많이 합니다. 외부 유료 강의 많이 합니다. 보안의식 예, 강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강의 일정이 많이 없을 때, 네, 지금은 이제 뭐, 좀 연말이라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요청들이 겹쳐가지고, 예, 못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API에서 이스포리트 서치하면 그것도 서치 뭐죠? 잠깐만요. 좀 질문을 살짝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서치? 그걸 하면 그것도 서치 하나의 요점. 서치? API 하나의 이스포리트 서치에 그 아까 API 하나에 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모르죠. 해봐야죠. 아마 그러겠지요? 네, 그러겠죠. 그렇게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도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크리미널 그 위에 질문에서 이제 크리미널 IP하고 로그프레스 회사하고 협업을 맺었어요. 그래서 로그프레스 쪽에서 이 크리미널 IP 정보들을 대시보드화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하고 협업하기 전에 이미 로그프레스 쪽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엔터프라이즈급이 나와 있는 얘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모르겠다고. 아까 어택 서페이스 매니저먼트 이 대시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하고 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플렁크 하려면 이 데이터를 API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걔네들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플러그인이나 그런 개념들을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뭐 로그프레스도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한국끼리 이렇게 협업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플렁크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100% 그러지 뭐. 100%는 아닌데 안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더 추가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나. 근데 이 배너 익스플로러라고 있거든요. 이 인텔리 여기에서 검색해서 이 인텔리전스 이제 배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쇼단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쇼단 쪽에서도 우리가 익스플로러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쇼단이요. 좀 이따가 어디 갔냐 근데 쇼단 페이지가 왜 이렇게 됐냐? 쇼단도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메뉴 중에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너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크립토나 데이터베이스나,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컬트럴, 우리가 ICS, 산업제어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oT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만약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MySQL이나 Elasticsearch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엘라스티서치가 이제 오픈되어 있거나 포트들이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개수가 얘네들이 많아요. 2만 개 정도가 되잖아요. 엘라스티서치는 이제 2만 개 정도 많습니다. 많이 쓰죠.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일단 몽고DB도 뭐 나름대로 많이 쓰고 있죠. 몽고DB 같은 경우는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숫자들이 어느 정도로 더 많이 나오네. 10만 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몽고DB나 엘라스티서치나 둘다 이제 노에스큐엘이어 가지고 예전 모바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되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진 거죠. 몽고DB 얘는 지금 몽고DB가 항상 5만 개에서 6만 개였는데. 쇼단 쪽도 한번 볼까요? 아, 얘도 10만 개라도 돌겠네요. 뭐 이렇게 몽고DB가 많아졌지? 10만 8천.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만 2천 정도. 비슷하죠? 예, 숫자적으로는 현재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자나 이런 정보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오락 크라고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
예,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는데, 오라클이나 이제 MySQL이나 예전에 사용했던 MS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가 일부는 이제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ID 패스워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설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요즘은, 요즘 버전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 몽고디비 같은 거나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접근 제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는 경우인 것이고요. 오라클이나 MySQL은 이제 버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것들, 뭐 루트나 그런 것들도 접근이 안 되죠, 사실이요. 완전 기본적으로요. 근데 엘라스티서치나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귀찮으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그런 것들은 입력 안 하거든요. 그냥 접근할 수 있게 포트만 가지고 이제 접근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몽고디비도 똑같아요. 몽고디비 같은 거는 처음에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은 이게 기본 패스워드가 아니고 그냥 그쑥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패스워드가 없는 개념이죠, 관리자가. 그래서 우리가 몽고디비 대상으로 랜섬웨어가 많이 걸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현상이지만은 지금도 봐도 많이 노출되죠. 지금도 어떤 다른 관련된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한 5만 개 정도에서 6만 개 정도 나오다가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심하게 나왔네, 오늘 보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좀 뭔가 다른 이슈가 또 나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예, 그냥 이렇게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하는 것들. 저만 재밌나? 저만 이런 통계 같은 걸 재밌나? 아무튼 교육 저는 이제 교육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몽고디비나 엘라스티서치가 공개됐다? 시급하죠. 특히 엘라스티서치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뭐 실제적으로 많이 뚫렸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배너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IoT 같은 거는 비디오 게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더 설명드릴게요.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예,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집에다가 서버를 설치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예, 특히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비디오 게임. 그다음에 IoT 같은 경우도 기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나머지는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또 이제 뭐 질문이나 아니면 10분 더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유로운 질문이나 그런 것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업체 쪽에서 해주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데모 버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파트너십이어가지고, 예, 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 정보여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마 데모 버전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냐,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좀 그런 것들이고, 요즘 고객들하고 또 많이 이제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좀 프리하게 다 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좀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게 좋은. 우리 한국 것이 살아야죠. 그렇죠? 다른 외국 거를 키우기보다는 우리 한국 것들을 많이 알리고,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잠깐 사용해 본 분들 좀 느끼겠지만은 좋아요. 다른 이제 쇼다니 센시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잖아, 한글. 제일 중요한 게 한글이죠, 사실. 한글로 다 검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대시보드, 이렇게 이제 관리자 대시보드. 저기, 저는 이제 대시보드를 검색을 많이 하다 보는데, 관리자 대시보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대시보드라고 검색하면은 정말로 크리티컬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제가 찾아냈던 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스카다 시스템 게, 어떤 산업 제어라고 그런 거하고 관련된 정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됐고요. 예,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냐, 여러 가지 관리자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이킹하고 좀 연관해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원 관리가 있을 거고, 회원 정보들, 아니면 이제 게시판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게시판 관리, 아니면 회원 정보들, 회원 멤버 관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도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안 보여줄 거예요. 생방송으로 못 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뭐 오픈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스크린샵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안전하게 좀볼 수가 있고, 접근을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뭔가 이제 클릭한다거나 데이터들을 수정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접근할 때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포트로 외부 포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장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관리자 페이지든 그거든 VPN 관리자 페이지, VPN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외부 쪽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뭔가 포트 관리 접근제어가 잘못되면 그것도 다 공개가 되는 것이죠, 사실요. VPN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예, 스카다 시스템. 여기도 쇼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쇼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정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다가 쇼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카다 검색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다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별로 없네. 요즘은 많이 안 나오네. 스카다, VPN.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VPN 네, 이런 정보들 봐도 예,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완전히 열람이 돼가지고 캡처가 된 사례들이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보시면은 아, 이 정도까지 노출되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딱안 보이네요. 예, 정확하게 좀안 보이는데 지금은 다 RDP 정보들만 이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지금 현재 데이터 정보들을 보면 크롤링한 그 날짜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된 정보들 데이터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23일 좀 시간이 좀 됐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최신은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요게 예, 최근 거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봇 형식으로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크롤링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막 이쪽 한국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크롤링을 담당하는 또 호스팅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단도 그렇고 예, 크리미널 IP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롤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 이제 크롤링을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서버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그런 것들 호스팅들을 대여를 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외국에 많습니다. 왜 그러면 대량의 서버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크롤링을 막 서버 정보들을 이제 모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IP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변수들을 생각해서 이제 여러 호스팅 업체들, 예,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봇.txt 파일이 뭐 그런 것들을 크롤링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패킹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할 때도 이제 로봇.txt 파일 같은 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권고사항으로 하죠. 그래서 뭔가 설정이 안 됐고 중요한 페이지가 혹시나 노출되는 여부들도 이제 웹패킹 할 때도 이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뭐 크롤링을 안 당하고 싶어도 예, 워낙 이제 봇들이 많죠. 사실 구글도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정보들을 막 수집하기 위해서 예, 계속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S 정보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예. 자, 오시죠.
혹시 뭐 다른 뭐딴 질문 있나요? 뭐 진로나 뭐 다른 질문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완전 수다는 아니고 하나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재밌긴 재밌네요. 그렇죠. 네.